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운한 상황도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브 장원영 씨의 사고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헤쳐나갈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방국봉도 뉴스페이스 앵커로서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개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심한 사과인데요. 사과가 심심하면 문제 아니야? 싶은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준빵조교 유튜버 기자가 면접에 필요한 문해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구인 게시물을 두고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안내문에 게재된 모집인원 0명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요. 한 자릿수를 뽑겠다는 의미로 사용된 모집인원 0명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몇몇 네티즌의 댓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문해력 관련 문제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문제가 실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지원자들로 인해서 면접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네, 혹시 저는 재밌는 사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심심한 것보다는 재밌는 걸 더 좋아해서요. 하하! 뭐 이력서 보니까 다 좋은데 너무 한쪽 방면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디벨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면접관님은 저보다 다방면으로 고지식한 것 같습니다. 고지식이요? 네, 그 되게 지식 수준이 다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면접 수고하셨고 결과는 사흘 후 6일에 통보드리겠습니다. 근데 6일은 사흘 후가 아니라 3일 후입니다. 그럼 지원자분은 금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면은 내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독서량이 많은 덕분인지 문해력과 관련하여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말하는 순간 면접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불합격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해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은 심할 심, 깊을 심으로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고 고지식은 지식이 높다가 아니라 성질이 곧고 융통성이 없다. 사흘 후는 4일 후가 아니라 3일 후,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록 면접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면접을 계기로 저의 문해력이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면접 안내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사 메뉴로 한식이 나온 점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준빵조교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귀신하면 어느 나라 귀신이 떠오르십니까? 중국의 강시, 일본의 오니, 유럽의 흡혈귀. 저는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이 떠오르는데요. 한국 민속촌에서 여름을 맞이해 한국식 공포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핫돌랭 유튜버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민속촌에 나와 있는 핫돌랭 기자입니다. 다양한 전통 볼거리와 놀거리로 어렸을 적 한 번쯤은 가봤던 한국 민속촌. 평화만 가득할 것 같은 이곳에 더운 여름도 있게 만드는 귀신의 집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너무나도 오싹한 조형물에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혈안식기 테마를 선택했습니다. 내부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손정 등은 필수입니다. 아, 저 앞에 분 때문에 진짜 개무서워 진짜. 실내 테마라서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귀신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와, 이러니까 앞에 두 명이나 주눅보기하지.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체감 공포감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진짜 중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혹시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는 쫓아오는 귀신을 피하려다 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울어요. 아무튼 8,000원의 행복 혈안식기. 여러분도 꼭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한국민속촌. 매년 공포체험을 열며 헤이귀신의 전통까지 지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제가 체험해본 결과 한국인에게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한국적인 공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땀에 젖은 핫뚫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서가 소용이 하나도 없는데. 과거의 사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뉴스. 함께할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금 컨셉과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제목이 바뀐 백투더뉴스는 세상의 변곡점이 된 순간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투더뉴스 다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 뭔가 수거한다. 휴거는 말 그대로 한자어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끌 휴에 멱살 잡을 거. 이끌 휴에 멱살 잡을 거. 뭔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이제 멱살 잡고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네. 교인들의 네. 어떻게 보면은 멱살을 잡고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바로 그렇죠. 그 당시 1992년에 무려 전국에 있는 250개 교회, 신도 예. 10만 명이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로 휴거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하나가 믿는데 네. 전국에 아까 250여 개의 교회가 네. 동시에 이걸 믿었다. 네, 맞아요. 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이제 좀 있으면 21세기를 한 10년 정도 앞두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다고 해요. Y2K. 네, 맞아요. 막 21세기가 곧 다가오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쵸.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1999년에 이 세상이 막 끝나니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한 혹시 그 예언가를 아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예.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포심, 이제 불안감을 이제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 걸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텔레비전으로 막 직접 보니까 맞아요. 막 이게 진짜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종말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종말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이장림 목사라는 분입니다. 시골 분이십니까? 시골 사람인지는 모르겠네. 이장 출신입니다. 이장림 목사는 처음에부터 이단은 아니었고 예. 원래 정통 개신교 목사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랩처라는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책을 접해서 우리나라 식으로 번역을 해서 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인데 불티나게 책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의 불안한 감정과 그런 마음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누구든지 종말을 다 예상은 하지만 종말의 사실 구체적인 모습은 되게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 지옥의 모습이나 종말의 때나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진짜 종말이 머지 않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미송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휴거를 앞두고 매일같이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백투더뉴스 그 휴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날의 그 시간 한번 가볼까요? 1992년 바로 그 어느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하세요. 아이고 성도님, 이제 곧 마지막인데 세상 마지막 정리 좀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요 회사는 진작에 때려치웠고요 집이랑 차는 이미 정리해서 현금으로 다 내고 어제는 남은 옷도 다 태웠거든요. 세상에 버려질 사람들 불쌍해서 학교에 목사님 책 놓고 왔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같은 세상에 남은 사람들 7년 환난 버티려면 그거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역시 휴거를 딱 선택받으실만 해. 몸은 항상 가볍게 유지하고 계시죠? 안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야 또 이제 그 천국의 그 곳으로 잘 올라가니까 거든요. 다른 자매님은 몸이 가벼워지려고 임신 중절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철야 예배 나오니까 휴거되는 꿈을 제가 아주 매일매일 꿔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제 10월 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러 가볼까요? 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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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하세요. 근데 아까 뭐 전 재산을 뭐 다 반납하고 뭐 이랬다는데 이게 진짜 이랬다는 겁니까? 이거 너무나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황당했고요. 하늘로 들려 올려가려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막 이렇게 목사가 강조를 했대요.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한 30대 여성은 휴거를 앞두고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싫어졌다, 무섭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왜 휴거 날짜가 10월 28일입니까? 어떤 특별한 날인 겁니까? 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이 세계가 종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 속에는 이제 지구 종말 7년 전부터 대환란이 벌어진다고 나오거든요. 1999년에서 딱 7년 전이니까 1992년이란 날짜가 나왔고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산채로 몸이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데 뭐 뚫고 들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구름버스를 타고 가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 구체적은 아니고 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영과 육신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뚫고 가는 거지. 아니, 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영혼은 벽을 뚫을 수 있다지만 그렇지. 우리 사람은 몸이 이걸 여기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집이 동시에 뜨는 거지. 응? 집이 동시에 그냥. 그러면은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옷을 벗은 채로 아니면 그 천국의 옷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 좀 그 점은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옷은 세상에 남겨지고요. 알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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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 순수한 몸만 올라가는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옷에 이름표를 붙여놓으라고 했대요. 네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달아라. 그게 이름표다. 그래서 각자 이름표를 옷에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몸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하고 있다. 통통하신 분은 못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놀이기구 타듯이 뭐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하는 못하고 못 올라가는 겁니까? 몸이 가벼운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은 신이라면 뭐 그렇죠. 육신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 진짜 1992년 그럼 10월 28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미성교회는 이제 교인 1,000명이 단체로 이제 그 교회에서 휴거를 기다렸고요. 건물 밖에는 이제 이미 기자들과 막 CNN 뭐 외신까지 다 모여서 실제 이제 휴거가 되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 당시 승청복이라고 해서 이제 하늘 올라간다 해서 흰 옷으로 다 입고 자기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축제 현장이었던 휴거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디데이 오늘입니다. 아, 네, 아주 승천복 아주 하얀색으로 잘 입고 오셨네요. 아, 그럼요. 제가 세상에 있었다는 마지막 증거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로 들려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쌍팔불 때 나의 이름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 이제 세상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12시 되기 불과 1분 전입니다. 나 꼭 진짜 휴거 되어야 하는데. 목사님, 하늘 날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전입니다. 아! 시, 셉시다, 이제 빨리. 19, 4, 2, 1, 몸이 휴거! 가벼워진다. 휴거 주여. 아니, 목사님.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0.1초도 오차가 없다라고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24시까지. 원래 이렇게 자신이 없던 부분이 아니셨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의 휴거를 보여주세요. 휴거! 우리 입장도 좀 생각 좀 해줍시다.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나방이 뭐였다? 어디 어디? 나방! 나방이! 나방은 원래 날아다니는 거잖아! 이 사기꾼아! 휴거가 연기됐다 이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만. 아니. 수고하세요. 목사님 아니. 이 사기꾼아. 야 이 자식아! 내 인생 시간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다들 이제 얼굴 가리고 창피하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막 걸어 나왔죠. 난리 났어 이제. 마음이 이게 너무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휴거 소동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더 황당한 건 이제 휴거를 주장한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휴거 당일날 정작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응? 아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목사는 이제 부목사 개념. 그런데 아주 반전이 일어나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장님이 사실 나는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 이장님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막상 휴거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휴거를 한다는 그 주장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도 그것도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정황도 나왔고요. 또 집에서 3억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 뭐예요? 외국에 투자를 해서 만기가 되면 돈을 적금처럼 돌려받는 거예요. 투자금을. 예, 예. 그런데 이 만기 날짜가 중요한데 산 채권의 만기 날짜는 1993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10월 28일 휴거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뒤에 거를 계획을 하고 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 날짜로부터 7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는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검찰은 이장님 목사를 사기죄로 이제 구속을 했고요. 이제 징역 1년과 함께 2만 6천 달러 몰수형을 내립니다. 그 교회도 그냥 지금은 그냥 유야무야 그냥 사라진 겁니까? 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한 몇 달 지나서 바로 해체를 발표하고요.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휴거가 소동을 일으켜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 다미성교회는 그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하겠다. 그럼 이 전국에 세워진 이 휴거 관련 다른 교회들도 처벌을 다 받았습니까? 다른 교회도 사실 처벌이 마땅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쉽지가 않거든요. 신도들이 괜찮다, 저분은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고 진짜 참된 우리의 목사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처벌할 명목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당시에도 유야미와 각 교회가 그냥 그렇게 흩어지고 사라지는 형식이 많았지만 뭐 따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 종말을 믿으며 활동했던 단체가 명상학교로 위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놓고 부활기도까지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을 믿기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이 넘쳐나고 진정성이 예민해진 지금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도 혹시 믿고 기댈 곳이 없어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휴거 엔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휴거? 김태형 기자. 네. 뭐 하십니까? 절로 나가시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짐 가지고 나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휴거. 둘이 한번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제가 여기서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진짜요? 여당, 야당.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15년 차 국내 최장수 여성 댄스 크루 레이디 바운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바운스의 리더 넙이라고 합니다. 넙!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바운스 막내 카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면은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네, 맞아요. 제스처로 같이 해줘야 말이 더 잘 나오고. 혹시 오늘 말씀하시다가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답답하시면 몸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저도 한번 말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를 해서 꿈을 한번 펼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같으면 가져오세요. 뉴스페이스에 오셨으니까 저희 식으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의 바운스는 어떤 겁니까? 레이디의 바운스요? 네. 몸으로? 네. 혹시 레이디의 바운스를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아리따운 이제 레이디분들은 이렇게 좀 살살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레이디 바운스 다릅니다. 느끼 이런. 네, 아, 네네네. 오, 젠틀맨 마우스. 아, 근데 지금 딱 보기만 하면 되게 네. 이국적이세요. 완전. 네. 혹시 레이디 바운스는 다국적 크루입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해 너무 많이 받고 공항에 가도 그냥 패스포트? 아,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아, 못하죠. 저는 대한민국의 울산 출신. 네, 전 일산. 일산. Yeah. 오. 아, 근데 지금 딱 놈님은 네. 또 닮은 연예인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죠. 좀 약간 카디비? 카디비! 근데 카디비는 생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화장을 하고 특별 생머리를 하면 이제 황보님. 샤크로아. 오,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근데 되게 어리시지 않아요? 저요? 네. 몇 살로 보이세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막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9 한 8? 오, 정확하시다. 아, 그래요? 아닌가? 아유, 그대로. 아니네. 무릎 보호대 어제 뗐구나. Thank you. 자, 인간 비타민 카프리 씨.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아,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기억 좀 바라보시나요? 그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저를 보고 어디가 귀여운지 찾아내지? 한국봉신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본 결과 이목구비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진짜 매력 포인트인가? 내가 좋은 거 맞아요? 귀엽게 잘 까는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 자꾸 보고 싶게 봐요. 우리 놈님은 어디가 귀여우세요? 완전 반대 매력 있어요. 진짜 여리구나. 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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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네. 기빨리는 스타일이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런 귀여움에는 못 껴요. 아, 그러면 원, 투, 쓰리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작. 너 이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100이잖아. 1에서 100을 가는데 내가 150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최장수 여성 댄스 크루라고 들었습니다. 네. 크루의 어떤 역사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레이디 바운스는 이제 높, 배시, 비기 친구가 15년 전에 같이 했었어요. 나로랑 이제 카프리 친구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딱 발탁해가지고 5년 정도, 네, 5년 정도 이제 같이. 그러면은 몇 살 차이신 거지? 16살? 아니, 6살. 아. 무슨 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이디 바운스 리더와 막내분이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둘이 한번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럼요.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저희 웹찔이입니다. 아, 맞아,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걸 못 먹어요. 호텔 캠핑 하나, 둘, 셋! 호텔! 지금 1대1입니다. 네? 네, 여기서 네.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어, 진짜요? 네. 여당, 야당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좀 댄서 네임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더님부터. 높! 네. 높! 이게 혹시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그런? 아, 전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이름이 노은영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밈이 유행했어요. 높! 높. 이런 게. 아, 예. 네. 어, 근데 의미가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스펠링을 조합을 해보다가 NOB라는 그 뜻이 상류층? 어.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나한테 너무 찰떡이다. 근데 우리 카프리님은 그 맥주? 맥주 쪽이 아니라 음료수 쪽이 맞습니다. 트로피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예.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카프리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저 방국봉에게 혹시 댄서 네임을 하나 좀 정해주신다면 좀 원하는 걸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아, 예. 섹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태페미.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댄서들은 자기 원래 이름 가지고 많이들 하거든요. 아. 그랬을 때 비읍비읍이 들어가잖아요. 에헤. 그런 데다가 늘 항상 입으시는 옷을 보면 이렇게 회색빛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어. 그랬을 때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빙봉 짐은 빙봉 아세요? 우와. 와, 이거 진짜 즉흥인데 프로시다. 빙봉 빙봉 빙. 왜 괜찮지? 어. 예스! 적합하시다. 울트라 초 뭐 이런 거. 울트라 빙봉 울트라 봉. 푸트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울트라 푸트라? 울트라 푸트라요? 뭔가 이게 뭔가 그 라임도 맞고 가명으로 울트라 푸트라로 한번. 네. 높 씨는 주로 그 어떤 장르의 춤을 추시는지 궁금한데 조금 더 나만의 뭔가 재밌는 느낌을 추가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아프로라는 장르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아프로라는 장르를 저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아, 그럼요. 아, 그럼 잠깐 스테이지도 한번 나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케이팝에 맞춰서 추는 춤을 케이팝 댄스라고 하잖아요. 또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 유행하는 아프로 팝에 추는 춤을 아프로 댄스라고 해요. 부족에서 이렇게 추는 춤? 근데 아프로 팝은 조금 더 이제 현대화돼. 이 팝에 바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아프로에는 이게 있어요. 꽈싸꽈싸라는 건데. 꽈싸꽈싸? 얍. 꽈싸꽈싸. 이동하면서 이제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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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벌리고 벌리고 꽈싸꽈싸꽈싸꽈싸. 앞으로는 모든 베이직이 다 이런 느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을 움직이신다? 와우! 그다음 요즘 이제 아이돌 춤에서도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라과라라는 거 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인사이드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한쪽 예? 근데 이렇게 만 해도 재미없어. 여기서 손을 쨍겨야 돼. 쨍겨 쨍겨 쨍겨.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우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에 나오고 요즘 이 동작이 되게 핫해요. 오. 네. 핫한 거 두 개 배우셨어요. 배웠으니까 한번 같이 쳐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준비. 준비.
파, 시, 세, 에이. 과라, 과라. 헤이, 헤이.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 과싸, 과싸. 세, 에이, 이제. 뉴스라가지고 되게 네. 진중할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네, 유익하고. 자, 우리 두 분이 또 이제 코레오그래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코레오들을 하셨는지. 아이유님의 날 따라 홀씨 안무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스테이지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 5, 6, 7. 날 따라 나나나나 날 따라 날아가 I say who? 나나사 I say who who 나나사 날 따라 날아가 I say who who say who 아 그거 아니야 no. 아니 이 춤선이 네. 자기 주 장르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팝핑과 네. 트럼프. Really? Oh my god. 오 오. 잠시만. 어머 장악하지 마. 붕붕빵. Yes, 빙빵 빙빵 빙빵.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지 빙봉 빙봉. 야 울트라푸트라는 좀 괜찮아요? 울트라푸트 하네. 빙봉 빙봉. 이러면은 힘이. 괜찮으셨나요? 아 그럼요.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제일 최고의 재활 운동은 춤이다. 왜냐면 신경을 발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네. 댄스 배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댄스 언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페티션 할 때 예를 들면 표절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내 거 따라했다. 했었을 때가 저지 쪽에 해서 이게 뭐예요? 카피. 카피했다. 근데 망고 공통어예요 이게? 해외에서도 뭐 이런 영상 되게 많아요. 또. 이거 재밌다. 또. 배틀을 할 때 노래를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조금 노래랑 뭔가 안 맞아. 이렇게 노래 좀 들어. 아 약간 노래 듣고 있는 거 맞아? 뭐 표정까지. 아! K만의 또 이제 표현 방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나라만의? 만들어 볼까요? 네. 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어머! 밥은 그래도 먹어야죠. 아! 뭐였어? 윗니랑 아랫니 위치 바꿔줄까? 잠깐만 어떻게 아니면 기분 나쁜 거 이런 탁상 없으면 어떡해요? 네? 이런 탁상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근데 욕이죠? 이런 거 배우지 마. 너 뭐 생각 없니? 아! 홀씨 그거 아니야? 표절 카피? 카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레이디 바운스가 15년을 유지를 해오신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크루들은 좀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기도 할 것 같은데 15년을 지킨 비결과 소통이 엄청 잘 되고 저희들끼리 상하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저는 프리랑도 사실 6살 차이가 나고 하지만은 그런 걸 많이 깨려고 저도 되게 편하게 많이 장난치고 그리고 프리도 저한테 되게 편하게 다가와주고 친구 같은 관계? 약간 그런 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비즈니스스럽죠. 지금 레이디 바운스가 1기이신가요? 1기? 네. 15년이 아니라 150년. 앞으로 이제 많은 할 거면 여기가 이제 1기실 것 같아서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그런 또 이제 크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15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대한민국 최장수 여성 댄스 크루 힙합 크루계 십장생 레이디 바운스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십장생이었구나. 자, 이제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인데요. 예! 진짜?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준비한 거 있어요. 5, 6, 7, 8. 어제 레이디 바운스가 15주년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뉴스페이스에 출연으로 생일선물 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페이스를 통해 최초 공개할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받아주세요. 바로 6월 16일 저희 레바가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감격스러운 첫 번째 단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노, 배, 씨, 비기, 나로, 커플이 그리고 레바몬 사랑해. 어디서 몇 시? 6월 16일만 나왔어요. 아직 장소랑 시간 안 나왔어요. 자, 6월 16일 레이디 바운스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레이디 바운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섞여서 어우러져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빙빵! 사람들이 뉴스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말하는 대상이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신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페이스는 재미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방국봉이었습니다.